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약한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가 단기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월 증시 반등을 겨냥해 이제 다시 경기 민감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최근 증시 상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 글로벌 증시의 특징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작년 말 디스인플레이션 랠리 증시를 기록했지만 연준 풋봇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는 강세 전환 그리고 급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반등으로 인해 국가별, 산업별 증시 차별화가 나타났고 그중에서 AI 관련 종목들의 랠리가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과 함께 지정학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 위주로 약세가 나타나며 글로벌 주요 국가 중 가장 약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직도 글로벌 경기의 방향은 애매하지만 미국 1월 제조업 PMI가 12월 대비 개선된 47.4를 기록했고 최근 발표된 유로존 제조업 PMI도 12월 대비 0.3포인트 개선된 47.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준점인 50미만으로 아직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 단기적으로나마 경기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나고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반등하기 시작한 엔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약세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외국인 매수세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최근 5거래일간 매일 순매수하며 누적으로 1조 2,5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상대적 약세를 지속한 국내 증시는 2월에는 지수 박스권 상단을 향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가능하고 보고 있으며 이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화학 업종에 이어 자동차 업종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경우 경기 민감 대표 업종인 조선업과 전기전자업종, 철강업종도 반등에 동참하는 순환매 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지난 4분기 실적을 마지막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완료될 것이고 향후 보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교체 수요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중 조선업종 내 실적 관련한 차별성을 부여한 종목에 대해 주목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경기 민감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조선업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이 한 10조 6천억 원으로 조선업종 내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고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업황 회복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 1386억 원을 기록했는데 물량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와 견조한 엔진 사업부 실적이 호실적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빛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2022년 이전 수준 낮은 선가 선박 인도가 완료되고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엔진 사업부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원가 절감이 상대적으로 탁월할 것이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시기에 엔진의 사회 판매를 통한 높은 수익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엔진과 조선사업이 동시 영위하는 구조는 향후 신규 수주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미 수주 목표를 18% 달성한 것도 대형 LPG선과 암모니아선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업종 내에서 HD 한국 조선해양과 함께 가장 양호한 수급과 주가 흐름을 기록 중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